내일 아침은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전주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특히 전북 동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전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북에 약한 비가 지나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서부 지역과 순창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1에서 최대 5cm 가량이 쌓이겠고 5mm 미만의 비도 함께 내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익산이 영하 4도 군산과 전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진안과 장수가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최고 4m 안팎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인 금요일 오후에 그치겠고요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습니다